여기는 제주의 호텔 숙소에서 가까운 사무 근린공원입니다. 아침 일찍 5시 반쯤 나왔는데 아주 오래된 그런 공원인 것 같습니다. 독특하네요. 산모공원이에요. 산모공원. 산모공원. 산모공원을 한번 함께 돌아보시죠. 열차도 한 대가, 옛날 다니던 열차가 지금 한 대 와 있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침 일찍부터 배드민턴을 이렇게 많이 치시네요. 열차도 아주 보기 좋습니다. 나무들이 아주 상당히 수령이 많이 된 그런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책로인데 운동기구가 있고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집부터 나와가지고 운동기구를 하려고 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후에는 정자도 하나 있습니다. 정자가 아주 크게, 엄청 크게 되어 있네요. 그런 느티나무인데 수령이 좋게 한 50년은 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공원이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그런 공원 같습니다. 나무들이 아주 다 잘 자라가지고 소나무도 그렇고 소나무들이 아주 쫙쫙 잘 자라가지고 소나무 군락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맨발로 걷는 코스도 개발이 돼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네요. 이거 다 지금 맨발로 걷는 코스입니다. 흙이 완전 황토, 그냥 황토, 빨간 황토입니다. 아, 나무뿌리가 아주 이렇게 막 돌출됐네. 맨발로는 걷지 않지만 흙길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숲속으로 들어가서 나무숲 사이에, 소나무숲 사이에 있는 이게 흙길입니다. 맨발을 한번 걸어볼까요? 여기서 신발 벗고 양말 벗고 맨발로 해서 여기다가 넣고, 흙이 아주 빨간 황토기라서 감촉이 좋네요. 시원한 게 제일 좋아서 지금 맨발로 걸어봅니다. 발바닥이 시원한데요? 이야, 좋다.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이 소나무는 아주 굉장히 커다란 소나무입니다. 이야, 굵게 아주. 키는 그래 크지 않지만 아주 단단하게 잘 성장을 했습니다. 수령도 엄청 오래된 것 같습니다. 소나무 군락들인데, 여기 소나무도 마찬가지고 곧게 잘 자라는데. 소나무 사이에 이렇게 맨발을 걷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 걸으면서 발바닥에 이 돌을 밟았을 때 전달해주는 그 지압 효과가 따끔따끔하면서도 그래도 시원한 그런 느낌이 주는 그런 맨발 걷기. 지금 체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체험. 이 코스를 산책을 하다 발굴해가지고 다른 분도 하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한번 직접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흙도 좋고 아주 많이 다녀가지고 흙들이 엄청 다져졌습니다. 여기는 코스가 또 그 위에, 아까는 저 아래 여기를 걸었는데 여기는 또 다른 코스, 그 위에 코스를 지금 걷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여기서 보니까 거의 산무공원의 위에 정상에 있는 위치입니다. 두 바퀴 좀 돌고 있는데 너무 시원하고 좋네요. 나 여기서 이제 합류를 하는 거네. 아, 여기 제주는 참 열차가 없구나. 그래서 이렇게 열차를 갖다가 해놨나? 지하철이 없죠. 맨발 걷기 위해서 이렇게 벗어났습니다. 아, 맨발 걷기를 두 바퀴 돌았더니 볼까요? 오, 발바닥이 이런 상태입니다. 이야, 왼발 오른발은, 이야, 이렇게 면적이, 땅에 닿는 면적이 이렇네요. 다 이게 지압 효과가 아주 좋은 그런 그런 맨발 걷기입니다. 맨발 건강 자갈 밟기 안내. 자갈 밟기 효능 효과 끝나네. 치료 적도. 오, 오른발 왼발.
크게 연결이 돼 있네, 발바닥이. 이카영 증기기관차구나. 증기기관차. 자갈밟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갈밟기. 아까는 흙밟기였는데 자갈밟기는 또 색다른 맛이네. 어우, 이건 골고루 지압이, 발바닥에 지압이 오는구나. 어우, 엄청도 균일하게 자갈이 들어있어서인지 몰라도 발바닥에 오는 효과가 엄청납니다. 이야, 아프다, 아파, 아파. 그 흙밟기하고는 차원이 틀리네, 차원이 틀려. 걷질 못하겠네. 이야, 우와, 엄청 아프다. 오, 뒷주위 아주 설설 걷네, 설설 걸어. 뒤꿈치 나는 많이 아프구나, 뒤꿈치. 야, 어우, 걷는 게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아프네. 이야, 오우, 오우, 아, 이야, 오우, 와, 야, 야, 여기까지, 오우, 저기 끝이 여기만. 이야, 오우, 이건 그냥 작은, 작은 자갈들이네. 오, 아, 이게 도돌도돌하니까 발걸음을 뛰기가 힘드네. 아우씨, 겨우 갔다 왔네. 아, 어떻게 잘하세요? 야, 자주 해가니까. 아, 아유, 어우, 겨우 한 번 했네. 여기 이제 저 정자로 올라가기 위한 코스인데, 지금 맨발 걷기, 자갈 걷기를 한번 끝마치고 왔는데, 아우, 진땀이 날 정도고. 뒤로 걷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맨날 걸으니까 그냥 할 수 있다라는데, 아우, 대단하십니다. 여기 사무공원. 아, 이건 대한민국 어린이 현장이네. 대한민국 어린이 현장. 노래기, 운동기구도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휴, 좀 반질반질하네. 완전 정전데. 자, 정자를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정자에서 본 모습은 어떤지, 산모공원의 모습. 아, 해가 벌써 오르고 있네. 제주의 해가 6시 좀 넘었는데, 아이고. 또 정자에서 바라본 또 공원의 모습은 또 색다릅니다.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나무들의 위도 볼 수 있고 멋있습니다. 아, 배드민턴 치는데 아주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야, 여기서 이제 해가 떠오르기 일출. 자, 막 일어나서 아침 그냥 걸으려고 안 나왔는데, 이렇게 좋은 공원에 와서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 좋은 공원의 모습을, 제주에 이런 멋진 공원에 있는 모습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산무정 건립문. 이 제일 동포들께서 이 산무정을 건립을 하셨군요. 78년 8월에 제일 대한민국
부인. 야, 이렇게 해서 요 지금 산무정, 저기 산무정이 있구나. 왼쪽으로 해가지고. 아, 요거는 중심 잡기 하는 통나무 같은데, 어우, 엄청 크네. 올라가서. 아마도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올라와서.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이렇게 올라와서 중심 잡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중심 잡는 거. 예. 이런 운동기구 같습니다. 이상으로 호텔 주변에 산무공원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운동 겸 나왔는데 멋진 모습이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드렸습니다. 이 나무 사이로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이 아주 너무나 멋집니다. 저는 도시농부 지영규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